손흥민 복귀 예고에 영국 들썩. 공개된 시간. 몰락한 재능 천재 알리. 자기 행선지 공개. 토트넘 또 영입 무산. 특급 윙어가 리버풀 가는 이유. 그라운드 복귀를 암시하는 듯한 손흥민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에 영국 매체들과 팬들도 들썩이고 있다. 현지 시간 28일 낮 손흥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축구화를 신은 두발 사진과 함께 곧, 순, 이라는 문구를 올렸다. 엄지손가락을 지켜든 손가락과 축구공 이모지도 덧붙였다. 곧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 된다. 그는 부상으로 1월 내내 전력에서 이탈해 있던 상황이었다. 영국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토트넘 호스퍼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은 현지 시간 지난 5일 프리미어리그 첼시전에 선발 출전했다가 다리 근육 통증을 호소해 교체됐다. 이후 정밀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종아리 근육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주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감독은 손흥민이 잘 회복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기다려야 한다. 면서 A매치 기간 이후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영국 풋볼 런던 등 일부 매체는 손흥민이 2월 중순까지도 결장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었다. 이런 가운데 손흥민이 예상보다 빨리 복귀 의사를 내비치면서 많은 이들의 기대감이 커졌다. 영국 매체 스퍼스웹은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을 다시금 앞둔 가운데 손흥민의 복귀는 콘테 감독에게 어마어마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사실상 처음으로 모든 공격수 4명, 손흥민, 해리 케인, 루카스 모우라, 스티븐 베르바인을 다 기용 가능하게 된 상황이다. 안 좋을 수가 없다, 고 덧붙였다. 팬들도 환호하고 있다. 한국 시간 29일 새벽 현재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지에선 그리웠다, 손흥민이 돌아온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흥민과 케인이 전체 스쿼드를 이끌어갈 또 다른 시즌이 됐다. 등등 기쁜 마음을 표현하는 팬들의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 콘테 감독 부임 이후 부쩍 상승세였던 토트넘은 다시 주춤하는 모양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랭킹은 다시 7위로 한 계단 내려왔다. 팬들은 손흥민의 복귀를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2. 몰락한 재능 천재 알리. 자기 행선지 공개. EPL 4팀. 재능 천재의 몰락이다. 토트넘 호스퍼의 델리 알리의 이적이 확실시되자 향후 유력한 행선지로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4팀으로 좁혀졌다. 영국 데일리 메일. 은 토트넘 호스퍼의 알리를 영입하기 위해 뉴캐슬 유나이티드, 번미, 에버턴, 브라이튼 호브 알비온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뉴캐슬이 1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알리 영입에 가장 적극적인 가운데 EPL 클럽 중 브라이튼도 뒤늦게 상황을 주시 중이다. 라고 보도했다. 알리는 2015년 MK 돈스에서 토트넘에 입단했다. 당시 하부리그 출신 미드필더임에도 불구하고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하면서 곧바로 주전 멤버로 자리 잡았다. 2015-16 시즌 EPL 33경기 10골 9도움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실력을 뽐냈다.